아, 정말요? 일단 뭐 9살 차이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뭐 삼촌과 조카 좀그 정도 나이 또래 아 나이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. 이게 뭐 계속 세트는 한 세트씩 많이 내주긴 했어도 어쨌든 꾸역꾸역 많이 이겨가지고 일단 이렇게 점수를 많이 벌려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일단 남은 경기들도 다좀 뭐라고 하지?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막 부담감에 쫓기지 않고. 일단 당연히 미드하고 탑하고는 되게 차이점이 약간씩 있는데 결국 보자면은 좀 조합의 완성 좀 탱커의 완성인 것 같아요, 싸이온이. 앞에서 탱잘 되고, CC가 많고. 라인전이 좀 많이 약한 편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라인전 수행 능력도 괜찮고. 이게 결국 지표가 그 사람의 실력의 전부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또 생각해서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. 뭐 지표가 나빠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 지금 뭐라고 하죠? 그 성적은 또 좋게 나오고 있어서 성적만 좋게 나올 수 있다면 뭐제 지표가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딱히 상관을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. 솔랭에서는 애초에 추천하지 않아요. 저도 솔랭에서는 싸이온 안 하거든요. 칼팀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는 없어요. 싸이온이 나올 때는 다 하비아에서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서 그 조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. 이제 뭐 그게 아니고 억지로 했을 때는 아 진짜 칼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딱히 억지로 한 픽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 그냥 끝까지 돌릴 수 있어서 거기에도 또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베릴 선수도 싸이온을 잘 다루기도 하고 해서 일단 끝까지 상황 보면서 라인 맞춰가자, 되게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이 세트 때는 그냥 초반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게 그냥 아쉽게 됐던 것 같고 일단 뭐 실수 나온 건 나온 거고 다음판은 또 다음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다음판 준비 잘 하자로 끝났던 것 같아요. 그때 일단 그레이브즈가 위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. 그레이브즈가 위쪽이고 이제 카밀이 이제 좀 되게 싸움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게 느껴졌어요. 스킬 사용해서. 그래서 있겠구나 해서 대충 좀 빨아내면은 좀 좋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각을 줬고 그래서 거기서 그레이브즈를 죽고 원래 거기서 끝날 만한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캐니언 선수가 좋은 플레이 보여줘가지고 2킬을 득점해서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아직도 이게 뭐 릴리아라든지 어떤 특정 챔피언 상대로 쓸때 그냥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사용하게 됐는데 뭐 이제 되게 좋게 나올 때도 많았어가지고 딱히 1패한 걸로는 아예 신경도 안쓸것 같습니다. 3세트요? 미드라이즈, 되게, 바텀에서부터 일단 유리했었고, 탑에서도 초반에 딜교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, 그걸 바탕으로 이제, 그레이브즈 4레벨 타이밍 때집 가는 걸좀 오래 끊었거든요. 이제, 그때부터 되게 게임이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, 또 이제 세라핀 라이즈라서, 한타 같은 거에서도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더 이점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, 일단 초반 라인전만 안 터지면은 되게 게임이 유리할 것 같았어요. 근데 오히려 초반 라인전이 좋게까지 나와버려서 그래도 어디서 아까 승리를 확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일단 처음엔 놀랐죠. 어이구 이거 뭐야? 나이 정도였고 그 이후에 뭐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냥 나이스 딱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상황 판단이라는 게 진짜 1초마다 다 바뀌는 거고 이제 성공과 실패는 진짜 되게 한끗 차이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거기서 또 거기 득점을 했더라면, T1이 득점을 했더라면, 그거는 이제 또 엄청난 슈퍼플레이가 되는 거고,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일 순 있어도, 그렇게 좀 시도할 수 있는 각에서는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아, 정말요? 일단 뭐 9살 차이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뭐 삼촌과 조카 좀그 정도 나이벌이 좀 나는 것 같아서, 씁쓸하네요. 일단,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초반에 이제 보여주는 경기력이 굉장히 매섭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초반에 최대한 상대방 노림수도 잘 흘리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 더 득점을 할수 있도록 더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는 1위지만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이제 또 남은 일정도 잘 준비해서 이제 1등으로 마무리까지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